이번 시간에는 ITFXL 제4작업에 해당하는 차트, 그래프 그리는 걸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교재로는 136쪽에 있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에서는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데이터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이 차트를 보면 X축에 들어가 있는 제목, X축에 경량 알루미늄이나 상품명이 일단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세로막대 주황색의 세로막대죠. 세로막대 차트에는 판매 금액이 들어갔고, 그리고 포커스온 차트에는 구매 자수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X축에 들어간 항목, 세로막대, 포커스온에서 3개의 항목을 가지고 차트를 그리는데, 이 8개의 데이터를 다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험지에 보면 빠진 항목들이 있어요. 빠진 항목을 잘 보고 범위를 잡으시면 돼요. 제가 범위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X축에 보면 일단 6차 에반 매트리스가 안 들어갔고, 경량 알루미늄에서 당류, 그다음에 스틸, 여기 일단 여기 성인용 고액기가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상 인구세어, 고단백, 고농축. 이제 범위를 잡은 것처럼 6차 이세 개를 뺀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이제 범위를 처음부터 잘 잡아볼게요. 상품명 제목 잡으시고요. 떨어진 범위 잡을 때 컨트롤 키 누르고 경량과 당뇨 붙어있을 때는 드래그. 성인용 고액기가 빠져야 되니까 빠고 스팅. 단어가 어렵네요. 여기 고농축 여기까지. 영양포대 고농축 영양식까지. 원하는 거 범위 잡고 이거에 해당하는 구매자수. 드래그 하나 건너 띄우고 드래그. 판매 금액 클릭, 한칸 건너 띄우고 드래그, 한칸 건너 띄우고 드래그. 원하는 범위를 잡으시면 돼요. 원하는 범위를 잡고 차트를 넣을 거니까 삽입 메뉴에 가보면 이 중간 정도의 차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맨 처음에 있는 세로막대 차트를 만드시면 돼요. 차트 클릭, 2차원 세로막대를 클릭하면 이렇게 차트가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제1작업을 작게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4작업으로 옮길 거예요. 이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화면 상단에 보면 차트 이동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클릭해 주시고, 새로운 시트로, 시트 이름은 제4작업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새로운 시트로 이렇게 차트 시트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삽입이니까 제 앞에 삽입이 되는데, 제4작업을 꾹 누르고 끊어서 3작업 뒤로 위치를 일단 먼저 이동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책에 보면 요구 조건이 있는데, 지금 1번에서 3번까지는 현재 한 거예요. 차트 위치 이동하는 것까지. 4번부터 보면, 레이아웃 3번 스타일. 지금 현재 차트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 상단에 차트 로그 디자인 메뉴가 나와 있는데요. 이 앞에 두 번째 빠른 레이아웃을 눌러서 레이아웃 3번. 그다음에 스타일 1번. 지금 차트 스타일이라고 써있죠. 자세히 단추를 눌러주면 스타일 나오는데, 맨 처음에 있는 스타일 1번이라고 나왔습니다. 이제 5번 조건을 해볼게요. 차트 영역 전체를 굴림의 실행 포인트. 지금 차트 영역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탭으로 가서 글꼴은 굴림. 굴림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시면 돼요. 글씨 크기는 11포인트. 이 차트 전체가 굴림의 11포인트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차트 영역을 파란 박엽지를 채울 거예요. 이 마우스를 차트 제목 옆에 빈 곳에 잘 갖다 놓으면 차트 영역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때 클릭을 하면 차트 영역이 선택이 된 거고, 서식으로 가볼게요. 맨 끝에 서식 메뉴로 가서 도형을 채우는 게 질감으로 채울 거예요. 파란 박엽지. 전체가 파란 박엽지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림 영역은 흰색으로 채울 거예요. 마우스를 이 눈금상과 눈금상 사이에다 갖다 놓으면 그림 영역이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클릭을 하면 이 바깥에 선택된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이 그림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림 영역은 도형 채우기로 가서 맨 처음 얘가 흰색 배경 1이라는 색깔 이름이에요. 흰색 배경 1을 해서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될 거고요. 이제 6번을 해볼게요. 6번 이제 차트 제목을 할 건데, 이 차트 제목을 클릭으로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가 I자일 때 드래그 해서 내용을 이제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보고 이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입력을 한 상태에서 편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차트 제목이 바깥에가 점점점 이렇게 편집 상태인데 이렇게 키보드 왼쪽 위에 있는 ESC키를 눌러주면 실선이 돼요. 차트 제목이 전체가 선택된 효과가 있죠. 선택된 상태에서 홈 탭으로 가서 글꼴을 굴린 그다음에 글씨 크기는 20포인트 그리고 굵게 채우기 이 채우기 나갈까 서식으로 잘 빼요. 모형 채우기는 흰색 뭐 테두리라는 건 윤곽선을 말해요. 윤곽선은 검정색으로 주시면 돼요. 6번 조건까지 한 거고요. 네. 이제 7번 조건을 가보면 지금 저희는 다 세로막대 차트인데 7번 조건에 보면 구매자 수 이 파란색 구매자 수를 꺾어선을 바꿀 건데 이 파란색 수치, 이 수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잘 선택이 잘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지금 이 서식 메뉴 이 끝에 보면 현재 선택된 영역이 그림 영역이라고 나오죠. 이 부분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차트의 구성 요소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구매자 수를 클릭하면 이 아랫부분에 파란색 구매자 수가 선택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구매자 수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가서 차트 종류를 바꿀 거예요. 이때 사진을 찍어야 돼요. 이때 주의를 하실 거는 이 구매자 수라는 거 확인을 꼭 하시고요. 묶은 세로막대형이 아니라 표식이 있는 꺾은선이요. 그리고 5조축을 체크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확인을 하면 이 꺾은선 차트가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보조축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왼쪽에 있는 건 세로막대를 의미하는 축이 되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건 꺾은선 숫자에 의한 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금 이 동그라미 표식을 마름모꼴로 하고 크기를 10으로 하라고 했는데요. 이 동그라미를 클릭으로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맨 아래 데이터 열 서식 메뉴를 눌러주시면 데이터 통 표식 옵션, 기본 제목을 눌러주셔서 이거는 요구 조건에 있는 마름모꼴, 그 다음에 크기는 10포인트로 해보도록 할게요. 엔터키 눌러주면 바꿔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레이블의 값표시는 유인물에 보면 1700명 여기만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이것만 선택을 할 거고요.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지금은 다이아몬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왼쪽을 누르면 왼쪽에 1700명이라는 레이블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눈금선을 해볼게요. 눈금선을 클릭 이 오른쪽에 보면 이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축 형태는 축 형태를 참조하시라고 했는데 이 숫자를 이제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 숫자를 클릭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 최소값은 0이고요. 최대값은 40만 주단위는 5만씩 커져서 변경될 건 없고 이 왼쪽에 있는 축 이 선이 검정색 선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색깔이니까 이 페인트 통으로 갈 거고요. 이 선을 실선으로 하고 이 선의 색깔을 검정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검정색 선이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른쪽도 같은 방법을 해볼게요. 오른쪽 숫자를 클릭,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 최소값은 0명, 최대값은 1800명. 이 책에 보면 주단위가 300명 단위로 나왔기 때문에 이 주단위를 300으로 수정하고 엔터. 여기는 눈금은 이 눈금을 눌러주면 기본이 주눈금이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데 바깥쪽을 눌러서 없음으로 했다가 다시 한번 바깥쪽을 하면 이렇게 바깥쪽 눈금선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파워포인트하고 다르게 이 가로축도 선이 나오게 해야 되는데요. 이 가로축 항목을 클릭 마우스 오른쪽 맨 아래 축 서식 페인트 통 이 선에서 실선으로 해주시고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로 이제 9번 도형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삽입에서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 설명선을 드래그로 그려주시고요. 이 말풍선을 이 노란색을 드래그하면 말풍선 위치는 바뀔 수 있다고 했었죠. 색깔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기 때문에 도형 채우기에서 면색만 흰색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홈탭에 가서 글꼴은 굴림 크기는 11포인트, 글씨색을 검정색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내용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정중앙에 가기 위해서 이 맞춤에서 가로로 가운데 맞춤, 세로로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본인이 만든 결과물과 프린트물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모르겠어요. 여기 범례 부분을 제가 지금 빼먹었는데요. 이 범례 부분을 보면 지금 판매 금액 단위원이 일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두 줄로 나왔는데 한 줄로 나오게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범례를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 그리고 이 판매 금액을 선택하고 이 편집을 눌러주면 일작업에 있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두 줄이 될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거를 이 백스페이스로 치우시고 제목을 직접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금액 가로 열고 다음이 쌍점특보원 가로 닫고 그리고 확인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 범례가 한 줄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